신나는 겨울방학, 싱싱쌩쌩, 눈썰매 타고 오감만족 겨울놀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타서 재밌어요. 고향마을 손맛으로 완성한 각종 주전부리.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아주 입에 딱 맞습니다. 아, 정성도 들어가 있고 맛도 좋습니다. 푸근한 고향인심 살아있는 시골에서 즐기는 겨울놀이 한마당. 함께 즐겨볼까요? 자타공인 도농교류의 1번지 충북 괴산군 백마관역. 겨울이면 백마저수지 일원에 눈썰매장 개장하고 빈논에 물을 대서 얼음썰매장 열어 마을 전체가 겨울 놀이터로 변신한다는데요. 눈썰매 타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기랑 1년 만에 나와봤는데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저희 백마관역은 9개 마을에서 공동으로다가 백마권역 활성화센터를 만들어놨습니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하여 백마권역 겨울놀이 축제를 성황리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 무서워. 너 혼자 타고 가. 아니에요. 안 돼? 그럼 엄마랑 탈까? 어머니 무서우세요? 제가요? 아, 그렇습니다. 우와! 아이고, 진짜 겁나나 보네요. 그래도 신나게 내려가 보는데요. 원래 눈썰매의 재미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짜릿한 재미와 동시에 오금을 저리는 스릴. 막상 타보시는 거 어떠신 것 같아요? 무서워요. 근데 재밌어요. 눈썰매장을 잘 안 다니는데 가까운 곳에 눈썰매장이 생겨서 즐겁고 신나요. 주말이나 뭐 시골에 와서 이렇게 노는 것도 좋아하고 눈썰매 타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겨울놀이 하면 얼음썰매도 재미나죠. 아빠 꽁무니에 매달려 유유자죠. 뒤로 타는 진기한 기술발이. 넘어져 엉덩방아 찔까 조심조심. 어린 시절 추억을 소환하는 즐거운 시간인데요. 마을 어르신들이 이렇게 한 분 두 분 모여서 만드신 거예요, 직접. 그럼 여기 대여해서 그 수익금은 어디에서요? 아, 수익금은 이제 동네 어르신들 경로당에 후원도 하고 또 마을 발전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부 스스로 진행하는 백마권역 겨울 놀이터. 농민들은 농가 소득 증대에 좋고 관광객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신나게 놀아서 좋고 두루두루 다 좋을 수밖에요. 아유, 애기였을 때 타봤는데요. 그럼 안 되네. 몸이 고도가 나를 왜 죽냐. 어릴 때 이런 어르신도 타보셨어요? 예, 타봤는데 지금은 몸이 무거워서 안 나가요. 오랜만에 타보시니까 어떠세요? 어릴 때 추억도 생각나고 재밌는 것 같아요. 겨울이면 역시 썰매를 타야 되는 것 같아요. 어디 썰매만 탈까요? 그네도 한번 시원하게 타봐야죠. 이거 놀이터에서 타는 자그마한 그네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힘차게 도움 닿기 해서 헐헐. 이러다 진짜 하늘까지 닿겠네요. 어머니 되게 잘 타시네요. 그네는 이렇게 타는 거지. 팔 아픈데. 진짜. 옛날 생각 좀 나세요? 옛날에 많이 탔지. 친구들끼리 경주에서 그럼 전 나뭇가쟁이 따올게요. 에이, 설마요. 너무 많이 뛰지 마. 올라타. 그래. 이쪽으로 감. 어디 진짠가 한번 볼까요? 탔었는데. 그래. 내가 볼게. 무서워. 거기다 밀어 밀어. 드디어 힘차게 날아오르는데. 아무리 바쁘어도 갑자기 웬 판소리인가요? 누구나 없고. 아이고, 난리 났네요. 전마두.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 그네를 타면서 사랑가도 한바탕 부르면서 이렇게 옛날 생각을 하면서 지금 흥취를 즐기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좋습니다. 얼씨구. 얼씨구. 이런 거 처음 봤죠? 네. 어때요? 멋있어요. 처음에 무서워서 옛날에 타보고 안 타봤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래서 언니랑 같이 언니가 해주니까 힘이 돼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겨울놀이 축제, 또 11월 달에는 김장 축제, 또 1월 신년에는 해맞이 축제 등을 여러 가지를 함으로써 농림부나 이런 행자부에서 인성학교로 지정돼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2014년 농어촌 인성학교로 지정된 백마권역에서는 연중 자연생태체험, 농작물 수확체험 등 농촌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요. 물론 농촌에서 즐기는 고향 음식도 빠질 수 없죠. 일대에서 생산한 콩을 물에 불려 끓여서 콩물에 간수를 부어 만든 고소한 손두부. 이 지역 대표 먹을거리랍니다. 시중에서 파는 거는 당부제가 들어가요. 근데 우리 백마권역에서는 당부제 같은 걸 전혀 안 쓰고 또 진공 포장을 해가지고서는 한 달을 조금 두었다 먹어도 아무 그냥 그 우리 인체 해가 없고 그래서 맛있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왜 아니겠어요. 마을에서 직접 재배한 콩을 농민의 이름을 걸고 정성을 다해 만든 손두부. 우리 몸에 좋은 거야. 두말하면 잔소리죠. 자, 그럼 맛은 어떨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금방 완성한 뜨끈한 두부. 김치와 함께 담아서 한 입에 꿀떡. 이거 막걸리 안주로 최고죠. 우리 꼬마 친구도 참 잘 먹네요. 마지막 댄스. 맛이 어때요? 고소하고 담백하고. 여기 마을분들이 직접 재배해서 만든 콩으로 만든 두부라든지 더욱 맛있고 아주 담백합니다. 건강에 최고예요. 두부만이 아닙니다. 이 동네 방문한 관광객들 모두가 칭찬에 맞이하는 각종 주전부리들. 뭐 한 가지 꼽을 수가 없을 만큼 다 맛있답니다. 이거를 전부 다 마을에서 구입해가지고 준비를 다 한 거예요. 충청도 손맛으로 완성한 푸짐한 고향 음식. 입맛 까다로운 꼬마 친구들 식성도 제대로 적중했네요. 그렇게 맛있나요? 그냥서 먹는 맛이 아니고 그냥 인스턴트 맛도 하나도 안 나요. 면면들께서 이렇게 준비를 직접 하신 거라서 그런지 아주 정성도 들어가 있고 맛도 좋습니다. 안에서 고향 음식으로 한바탕 잔치를 벌이는 동안 밖에서는 고소한 냄새 폴폴 풍기며 군고구마, 군밤 구워 먹기 체험이 한창인데요. 이 계절 시골에서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묘미죠. 전에는 집에 있을 때 촌에서 걷거든요. 그때는 많이 구워 먹었는데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 이제 애기 때문에 또 한번 해보네요. 어렸을 때 실력 그대로 남아있네요. 군밤을 어떻게 이리도 잘 구웠대요. 고소한 군밤도 좋고 뜨끈한 고구마도 맛있고 어쩜 이렇게 다 입에 쫙쫙 붙는지. 오늘 아무래도 군밤 고구마로 배 채우겠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드셔보시니까 어떠세요? 완전 맛있어요. 어렸을 때 먹는 거하고 맛이 또 다른 맛이 나네. 이렇게 많이 오시니까 엄청 고맙지요. 겨울에 농한 게 이렇게 여러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런 먹거리 장터를 또 하고 있으니까 나름 보람도 있고 추운 겨울 재밌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그 뒤로 시골에서 즐기는 신나는 시간은 계속되고 흥겨운 장기자랑을 비롯해 추억이 모락모락 달고나 해먹기, 빙어잡기 체험 등 상상 이상의 즐거움이 함께했습니다. 오늘 엄청 재밌었어요. 뭐가 재밌었어요? 겉썰매도 사고 동생이랑 눈사람도 만들었어요. 가까운 거리에 이런 체험장이 있어서 쉽게 올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편했어요. 이름 있는 곳 가는 것보다 싸고 또 애들이랑 또 즐겁게 부담 없이 놀 수 있으니까 더 재밌게 논 것 같아요. 화려하고 북적이는 여행지도 좋지만 한적한 시골에서 고향 마을 이웃들과 어울려 즐거운 시간. 겨울방학,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진짜 여행이 아닐까요? 이 겨울 백마권역도 좋고 어디라도 좋습니다. 대한민국 농촌에서 가족 추억 만들기 계획해보면 어떨까요?